발의 중앙 관제 볼게요. 조직은 삼성 6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나라가 삼성 6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발해가 698에서 7926, 7에서 10세기, 당나라도 618에서 907, 7에서 10세기. 시기가 거의 겹쳐요. 발해가 있던 시기에 중국은 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삼성 6부를 발해도 그대로 가져와서 삼성 6부로 했어요. 물론 제도는 모방했고 운영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자, 같이 비교를 해볼게. 고려는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예요. 자, 당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고려가 나왔죠. 그래서 고려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삼성육부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이성육부제로 제도를 발해는 그대로 삼성육부를 가져왔고 당나라와 시기가 조금 어긋난 고려는 이성육부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삼성육부가 뭔지부터 볼게요. 자,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세 개가 삼성이고 육부는 충인, 의, 지, 예, 신이에요. 그래서 요거 앞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면 이렇게 돼요. 정선중이잖아요. 이게 정선중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밀하게 선발하는 중이다. 아주 그냥 정밀하게 선발하는 중이다. 뭘 정밀하게 선발하냐? 충인,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얘기죠. 즉, 충성스러운 사람은 애국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충인, 충성스러운 사람은 의지의 신, 의지력이 어마어마하게 신급인, 그래서 충인, 충성스러운 사람은 의지의 신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정선중, 정밀하게 선발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정선중이다. 뭘? 충인, 의지의 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즉 의지의 신을 정밀하게 선발하는 중이다. 그래서 정선중, 충인, 의지의 신. 이렇게 외우시면은 정이 정당성, 선이 선조성, 중이 중대성, 그리고 육부는 충인, 충성스러운 사람은 의지의 신. 이렇게 해서 육부. 요거 일단 뼈대는 잡았고요. 하나하나 볼게요. 정당성,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정선 중이다, 정밀하게 선발하는 중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왔잖아요, 정의. 그래서 정당성이 국정을 총괄하는 삼성 중에서도 탑에 있는 곳이 정당성이다. 그리고 장관을 대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 이제 고구려에 보면은 뭐 대대로, 대망리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로 시작하고 비슷해서 아, 대내상은 발해. 대대로, 대망리지는 고구려. 요거 구분하는 법은 제가 암기법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장관은 일단 대내상이다. 그리고 이 정당성 아래에 육부를 둬서 나라 일을 처리한다. 정당성이 국정을 총괄하는 정선중, 정밀하게 선발하는 중이다 해서 첫 번째에 나오는 거였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서였기 때문에 이 정당성 아래에다가 육부를 둬서 나라 일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대내상. 장관이 대내상이라는 걸 어떻게 외우냐? 대내상. 큰 내상이라는 얘기죠. 클 때, 내상은 마음의 상처라는 얘기예요. 아, 내상 입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큰 마음의 상처 입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근데 이렇게 대내상, 큰 상처를 입었을 때일수록 가슴 쫙 펴고 세상과 정정당당히 맞서야 돼요. 그래서 정정당당히. 정당성. 그래서 대내상일 때는 정정당당히 세상과 맞서야 된다. 그래서 아, 대내상은 정당성에 있는 장관의 이름이 대내상이구나. 그래서 대내상일 땐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때는 정정당당히 세상과 맞서라. 위축되고 쪼그라들지 말고 정정당당히 맞서라. 그래서 정정당당히에서 정당성 연상하시면 아, 정당성의 짱이 대내상이구나. 그리고 정당성은 발해가 정선중 충인 의지 예신이니까 그, 아, 발해의 최고 기구인 정당성의 대내상. 이렇게 해서. 그럼 고구려의 최고위직 이름은 대대로 대망리지였어요. 그래서 대망리지는 연개소문은 저희 공부할 때 했는데, 대망리지 연개소문 네 글자고 해서, 이게 이제 대망리지도 최고위직의 이름이고, 또 대대로라는 건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대로. 대로를 대노, 깊은 빡침. 그래서 깊은 빡침이고, 싸움의 원동력이 깊은 빡침이잖아요. 이게 깊은 빡침이 있어야지 싸움할 때 더, 파이팅 있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 싸움의 원동력, 싸움의 신 고구려 이렇게 해서 대노가 고구려에 있는 최고직이 이름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대로 대망리지는 고구려, 대내상은 정당성의 짱.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땐 정정당당히 맞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고구려나 발해나 다 같은 계열이잖아요. 원래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니까요. 그래서 최고위직의 이름에 다 대가 붙더라. 대대로, 대망리지, 대내상.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게 고구려고 어떤 게 발해인지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 중에 두 번째 선조성이에요. 정선중 이렇게 됐었죠. 정밀하게 선발하는 중이다 해서 선은 선조성이에요. 그래서 신료, 신하들의 여론을 국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의 여론을 국왕에게 전달하니까 그냥 신조성, 그다지 중요한 부서는 아닌데 그냥 선조성 대신에 신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 신하 의견을 정부 그 영왕 국왕에게 전달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중대성은 국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왕이죠. 그래서 아, 왕의 명령을 하다라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조성은, 그러니까 신하가 왕에게 의견 전달할 때는 선조성, 왕이 신하에게 의견 전달할 때는 중대성.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정당성이고, 정선중, 선조성과 중대성은 서로 왕과 신하 간에 이제 의견 주고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하가 왕에게 할 때는 선조성, 왕이 신하에게 할 때는 중대성. 요 정도 생각하시고, 자,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당성 아래에 6부를 뒀는데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눠서 3개부씩 나눴어요. 충인의, 충인은 의지의 신이다 해서 충인의, 이거는 좌사정의, 지의 신, 이건 우사정의. 그래서 정당성 아래에 이제 6부를 뒀는데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구분을 해서 6부를 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선중 의지의 신, 삼성 6부 외에 있는 발해의 기관으로 중정대라는 게 있어요. 관리들 비리 감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일신라 감찰기구 할 때 사정부, 사정사정 해야 되는, 비리에서 걸린 이제 관리가 사정사정 해야 된다 해서 사정부는 신하들 감찰기관이었고요. 발해의 감찰기관은 중정대였어요. 둘 다 가운데 정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 이게 발을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잡는다, 감찰을 해서 비리를 감찰해서 이제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이래서 정자가 들어가, 가운데 정자가 들어가면 아, 이게 감찰기관이구나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중정대, 가운데 정이 들어가니까 감찰기관이고, 이거는 발해의 감찰기관이다, 요거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발해의 학교 이름은 주자감이에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를 보면은 통일신라는 국학이라고 했죠. 발해는 주자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 다음에 나오는 고려의 학교 이름은 통일신라의 국학에서 국 따오고 발해의 주자감에서 자감을 따와서 국자감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려 국자감 알아놓으시면 아,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주자감, 요렇게 해서 연상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적원은 발해에 있는 서적과 문서 담당하는 관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관들을 보면 이게 아, 이건 발해 거, 이건 고려 거, 이런 거 구분을 해야 되니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